스포츠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흐름과 분위기가 참 중요한데요. 이 선수들 못지않게 코트 밖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어리더들인데요. 이 선수들에게는 힘찬 응원을, 또 관중들에게는 경기 관람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도맡아가고 있습니다. 코트장의 팔방민, 치어리더들의 세계를 김종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시원스러운 곡장, 요염한 자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엄동설한을 날려버리는 화끈한 댄스 실력을 선보입니다. 일사불란히 움직이며 펼치는 멋진 군무에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의 함성이 쏟아집니다. 되게 열정적이시고 힘든데도 내색 안 하시고 하셔서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경기에 대해서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도 저런 거 본받고 싶어요. 응원단장 한 분만 계시면 한 곳만 봐야 돼서 경기를 보면서 같이 응원할 수 없는데 치어리더 언니들 있으면 앞을 보면서 경기도 관람하고 같이 응원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경기장의 뜨거운 함성과 힘찬 몸짓으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치어리더. 시민들의 함성을 끌어낼 수 있는 열정 가득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애교 넘치는 인사는 필수입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생각하기에는 웃는 거랑 관객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응원석을 돌아다니며 팬을 위해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짧은 작전 타임 시간에도 각종 이벤트 행사를 돕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배구는 박진감이 넘치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강력한 서브로 또 점수를 냈을 때 저희도 덩달아 그냥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활약이 이어지다 보니 치어리더도 연예인처럼 팬들을 몰고 다닙니다. 치어리더가 있어서 경기가 더 재밌는 것 같고 제가 경기장에 찾는 이유가 또 치어리더가 있어서 찾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박기량 치어리더 분이 되게 응원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얼굴도 아름다우시니까 덕분에 경기장도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젠 스포츠 경기장에 치어리더가 없다면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가도 같습니다. 특히 치어리더들은 선수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관중들에게 경기가 더욱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흥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블럭이 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치어리더분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쪽 블럭이 호응이 많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호응을 유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주로 응원구역에 계신 분들 중에 잘 따라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위주로 응원을 하다 보면 주위 분들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뭐 또 다른 뭐 팬 서비스 같은 건 또 없으신가요? 팬 서비스는 당연히 응원을 잘 따라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집에서 간단하게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는 선수들 등장곡들을 한 번 정도 익혀보셔서 그거를 따라해보시면 여기서 응원하는 것처럼 재밌게 응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응원으로 인해 팀이 승리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가장 보람. 완전 그런 근소한 차이로 딱 이겼을 때 제일. 열아와 같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치어리더들은 선수와 팬들에게 보답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삼성화재 블루팡스 김명진 선수 좀 더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인삼공사의 백문파 선수 화이팅 하세요. 추운데 경기장 찾아와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경기장에 자주자주 오셔서 저희랑 같이 응원도 하고 또 준비되어 있는 상품들도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남은 시즌 동안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에겐 사기를, 관중들에게는 경기의 재미를 높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치어리더. 준비한 응원을 멋지게 펼치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며 오늘도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 열정적인 응원으로 경기장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치어리더들이 있어서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은 즐겁게 경기 관람을 하고 또 스트레스도 확 풀고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겨울 스포츠의 꽃 배구 경기 관청입니다. 아직 홈 경기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경기장에 가셔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도 관람하고 이 치어리더들의 에너지 넘치는 응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